미국 연구진이 곤충이나 새처럼 힘들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전력 소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초소형 비행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밀림이나 인간이 가기 어려운 환경에서 재난 구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허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곤충은 비행 기술이 뛰어난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 지침은 지상까지 내려가지 않고 나무나 식물 잎에 내려 휴식을 취합니다. 곤충의 이 같은 습성을 그대로 담아낸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개발한 초소형 곤충 로봇인 로보비는 실제 벌과 비슷한 무게를 가졌고 1초에 120회가량 날갯짓을 하며 벌과 비슷하게 날아다닙니다. 휴식을 취하는 방법까지 닮았습니다. 비행을 하던 로보비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 정전기를 발생시킨 후 벽이나 천장 등에 붙는 방식으로 전력을 아꼈습니다. 풍선을 옷에 문지른 후 벽에 대면 붙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동력 사용을 좀 절약을 하고 작은 비행체가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밀림이나 아니면 그 인간이 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재난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연구진은 로보비가 아직 특정 물체에만 붙을 수 있어 기계 설계를 보완해 다른 물체에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전력 소모가 큰 드론 등 다른 비행체에 적용하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